경기도의 상황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방역부터 시작해서 학사 일정 조정까지 만반의 준비를 마치겠다고 했는데 수업 일수 조정이나 중간고사 여부 같은 예민한 문제들은 대부분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혼선이 뻔합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일단 4월 개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기본 방역은 마쳤습니다. 개학 이후에도 매일 시설을 소독하고 필요하다면 특별 방역도 할 계획입니다. 수업할 때는 교사와 학생 모두 마스크를 쓰도록 할 계획인데 교육용 마스크 물량은 따로 없고 공적 마스크는 일주일에 두 장뿐이라 합니다. 계속 물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공적 물량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면 마스크라도 확보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수업 일수는 교육부 안대로 10일을 줄인다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한번 모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가 임기들이 3월 말이면 끝나요. 네. 새로 뽑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미뤄놓은 상태인데 지금 그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어요. 중고등학교는 중간고사를 치르는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업 성적 지침에 시험을 한 번만 보거나 수행평가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시험 일정 역시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권을 넘겼습니다.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건데 당장 대입 일정도 불투명한 고3 수험생이 걱정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여전히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입니다. 완전히 개학을 한다고 해도 또 그렇게 마음이 편할 것 같진 않아서 저는 네. 개학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축 수업으로 좀 네. 4교시 정도만 급식 안 하고 네. 그렇게 짧게 해갖고서는 아이들 이렇게 학교 갔다 오고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했어요. 강원도교육청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긴급 돌봄 교실은 기존처럼 운영하면서 점심과 간식 비용을 9천 원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또 4월 6일 개학 이후에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